경기도는 청소와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열악한 휴게시설들을 신설하거나 개선해 왔는데요. 이러한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소와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휴게시설 170여 곳과 대학과 아파트 휴게시설 50여 곳을 신설하거나 개선한 민선 7기 경기도. 청소와 경비 등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책 토론회가 20일 오늘 열렸습니다. 노동 환경의 개선 이전에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토론회에선 노동자 휴게시설에 관한 주택법 조항 내실화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휴게시설은 관리 공간과 절대적으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분리되어야만 한다. 또 휴게시설 의무 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취약 노동자가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존재하고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 일괄 배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의무를 다 부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 인권과 친환경 에너지를 접목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에어컨 같은 거나 난방기 같은 거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당할 수 있도록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들을 그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경기도와 중앙부처,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선 공공과 민간 부문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주택 건설 기준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에 대한 담론이 이뤄졌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